유튜버 토리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미니렉스라는 품종의 어렸을 적 토리 모습이에요. 너무 앙증맞고 여리여리하고 귀엽죠? 사랑을 듬뿍 받아 지금은 이렇게 커졌답니다. 귀엽고 예쁜 토리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고 토리스토리님이 보내주신 메일과 제가 캡처한 사진을 토대로 그렸어요. 토끼를 설치류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토끼가 30마리쯤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풀 담당인 저는 별 생각 없이 보았었죠. 저희 집에 있던 토끼는 하얀 털에 빨간 눈을 가진 토끼였어요. 전그 빨간 눈이 무서워서 토끼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장에서 한 마리 사다가 계속 번식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토끼는 아카시아 잎과 클로버 잎을 아주 좋아해요. 요즘은 물론 사료를 먹지만요. 예전에는 클로버 뜯으러 가서 네잎 클로버만 찾다가 운 기억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토끼는 물이 많은 잎을 주면 안 된다고 늘 주의를 주곤 하셨어요. 가끔은 새끼를 낳아 꾸물거리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가 토끼를 그림으로 그리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토끼를 그리면서 토끼가 얼마나 예쁜지 알게 되었어요. 토끼 눈에 쌍꺼풀도 있고 눈썹도 길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토끼 같은 자식이라고 말하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소소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네요. 예전에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게 토끼인 줄 알았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토끼를 키우더라고요. 이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토끼 그림도 처음이다 보니까 입주일을 그리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마치 루즈를 바른 것 같네요. 이번에도 예쁜 토끼를 그리면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유튜버 토리스토리도 많이 방문하셔서 귀여운 토리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이제 완성되었네요. 클로버 대신 다육이를 넣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